브레이크라기보다 이제 사람이 살때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몇 번의 단계가 있죠. 사람을 만나고 자기 혼자는 못 사니까.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어릴 때는 부모의 이제 어떤 은혜를 입고서 태어나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보다 먼저 난 사람은 형이고 또 여자는 누나고 뭐 이래 되니까 부모 형제를 제일 먼저 만나지요. 예. 부모 형제 덕으로 이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15세, 20세까지는 부모 영향 아래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객지에 가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러 가니까 선생님하고 그 가니까 동급생들이 학생들도 만나 친구들 만나고 참 맛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독특한 맛이 나네요. 뿌리입니다. 네. 뭐의 뿌리? 뭐 이런 나는 줄기하고 잎은 반찬을 먹어봤는데 뿌리도 번식하는데 그래서 뿌리까지 채취해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잎하고 줄기만 먹어요. 아니, 서울에는 뭐 머위 뿌리를 뭐 흙도 볼수 없는데 그 머위 뿌리를 거기서 어찌 볼 겁니까? 서울에서. 약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뿌리 채로 이제 뭐 이제 하는 모양인데. 뭐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심어놓은 거 이제 뿌리 번식하니까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 그때 조금 이제 채취해서 쓰는 우리가 거죠. 많이 잘 엄청 번식할 뿌리 번식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스승을 만나고 이제 친구를 만나고 네. 그러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대전에 같으면 30 전후 되면 이제 남자는 혼인을 하고 여자들은 이제 29살 되면 또 혼인해서 가정 가지게 되면 또 자녀가 나니까 후반에는 이제 또 그렇게 또 같이 사는 거지요. 그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가정 꾸미는 거고 좀안 맞으면 비걱거리다가 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뭐 뒤져보고 싸우고 아들도 잘 나서 건강하게 잘 크면 다행이고 안 크면 뭐 애를 먹고 뭐 이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고 제가요, 이 브레이크를 아무도 걸어주지 않아가지고 몇 번을 이게 진짜 구렁텅이에 탁 빠져가지고 막, 겨우 빠져나오고 겨우 빠져나온 것이 지금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 그때 진짜 필요할 때 이제 그냥 폭탄처럼 터뜨릴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뭐 그것도 안 되고 다 갖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 스승과 이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브레이크를 바로 걸어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 하지 마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결혼을 이제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을 해서는 이제 배우자가 또 아이들이 크면 또 아이들이 여자 쪽에서는 이제 남편이 해주고 또 남자 쪽에는 부인이 하고 뭐 자녀도 좀 크다 보면은 이제 부모가 지나친 행동하면 이제 그러시면 또 동네에서 욕도 많이 듣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가 하지 이렇게 좀 삼가하라고 뭐 예.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아니면 아버지 그거는 뭐 노르마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막 애들이 막 못하게 하잖아요 막잖아요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그때 이제 우리 그 내원사에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20대 때 소참법문을 하셨어요. 항상 스님이 밥상을 물리면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수행을 하거라. 그러면 만약에 또막 거기는 일을 시키고 새벽에 3시부터 해갖고 계속 일하면 힘들다고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인상을 쓰면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 공부 안 했구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그날 내가 어느 날 경역을 하는데 삼천배를 하고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스님이 그러는 거야. 스님들이 말이라, 그 실수를 하고 막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니까 가정으로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거다. 누군가가 이렇게 탁 쳐주면서 아 여보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은
자식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한 번씩 그래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이 철없는 성주를 갔다가 마구제비로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럽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새끼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고삐 풀려서 막 달려가면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삐를 누군가 잡아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거야 뭐 자기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옛날부터 수용자들은 그 좀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우서의 불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말도 듣고 하니까 의타심보다는 자립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하고 자기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무리수가 따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양날의 칼이에요. 그게 고통만큼의 어떤 있잖아요. 인생 공부도 경험으로 경험치로서 인생 공부도 야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야무친 인생 경험이 없으면은 뭐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삶이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진짜 그때 큰 대응사고 한번 나고 나서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제법 연세도 있으셨고 70이 넘으셔서 내가 이제 나의 위로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나 싶어서 스님 저 사실은 아 스님은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없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거를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의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래 너 잘났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행복하셨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탄하게 참 좋은 인생 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이제 내 보이기 싫으니까 좋게 말을 한 거지. 아니요.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전 그런 거 숨기는 게 싫어요. 선생님 나는 그런 게 싫다니까요.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아예 살인살이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예 숨길 게 어딨어요. 갇혀진 게 없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어쨌든 오늘 그 해발 400꼬지? 400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350 되나? 네. 들판에 저수지도 보이고 풍광이 좋네요. 들판에 오셔가지고 드실 거라고는 이 머이뿌리 차밖에 없네요. 맛이 뭐 좀 특이하고 좋습니다. 네. 뭐 머이뿌리가 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대요. 그 몸에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염증 파괴시킨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가셔가지고 제자분들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는 이 축원밖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축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손님이 또 오늘 또 다녀가시면서 네. 제가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또 여쭈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좀 새벽녘은 춥지만은 아주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낮 시간도. 예. 그래서 좀 지난 봄이 오면 또 구독자님을 제가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